2022년 11월 14일, 연중 제33주간 월요일, 제1독서, 요한 묵시록 1장 1절에서 2장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 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멍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 제1독서로 요한 묵시록을 읽습니다. 유사 종교에서 그릇된 해석으로 혼란을 일으키고는 하는 요한 묵시록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요한 묵시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이 어떤 문학 유형인지 파악한 다음 그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뉴스, 드라마,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뉴스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드라마는 허구의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감동과 공감을 끌어내며 코미디는 과장된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청하려면 우리는 각각의 장르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묵시록은 묵시 문학이라는 특별한 문학 유형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묵시 문학은 악의 세력으로 표상되는 신앙의 박해, 세상 권력, 하느님과 반대되는 가치가 현실에서 득세함으로써 독자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곧 종말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묵시 문학은 근본적으로 위로의 메시지이며 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꿋꿋이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묵시 문학은 환시, 상징적 숫자와 짐승, 우주적 재앙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보이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묵시 문학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묵시 문학을 마치 미래를 점치거나 기륭 화복을 알려주는 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 종교에서 그러하듯 요한 묵시록을 잘못 이해한다면 신자들은 구원의 길이 아닌 혼돈과 파멸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